네, 우리 지역의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정훈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서 당선 소감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훈입니다.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시죠. 네, CNB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4월 총선에서 나주와 순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신정훈입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과정 그리고 경선과정 굉장히 험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4년 힘껏 노력해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정치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면서 이제 3선에 성공을 하셨는데요.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3선 국회의원으로서 시도민들의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거운 지역 정치의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네. 이제 이런 어려운 선택을 받고 당선된 것만큼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정말 지역의 발전과 민생에 대한 유능한 정치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꼭 부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 또 지역구를 위해서 많은 공약 사항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역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크게는 나주하고 하순이라는 제 지역구는 광주 광역도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네. 지역입니다. 각계약진도 가능하겠지만 비교적 대도시 인근 도시로서 이 광주 전남을 뛰어넘는 초강력 지방정부 시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슬로건이었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나주는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화수는 바이오메디칼이라고 하는 광주 전남의 그런 바이오메디칼 산업의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와 우리 나주 화순이 함께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신산업 또 바이오 신산업 이 두 가지 사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이번 4년을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아직 21대 국회의 또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 양곡관리법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특이하게 좀 제기된 문제가 네. 대파값 875원 그리고 사과값 금값이라고 하는 굉장히 네. 모순된 그런 어떤 그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농산물 가격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주요한 이슈였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 과제입니다. 네. 연관해서 이제 양곡관리법이 지금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위에서 통과돼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또한 농해수위를 거쳐서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습니다. 네. 농업회의수법과 더불어서 이 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어서 아마 5월 2일은 안 될 것 같고 5월 네. 28일 임시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되면 최종적으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또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러한 법안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새로운 법들이 제기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의결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아까 앞서 말한 3법과 더불어서 한우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이 사법이 지금 본회의에 지금 부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부분의 틀이 이름은 좀씩 다르지만 지금까지 이제 농산물 가격의 안정에 관한 네. 정부의 어떤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좀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는 새로운 어떤 그 농어촌의 힘이 되는 활력이 되는 그런 법안을 가지고 또 노력해 보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이 부활도 할 것으로 또 예고가 하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거부권으로 그 이 폐기된 법안들이 네. 대개는 이제 우리 양국관리법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지금 민생 관련 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제가 지금 경험한 국회는 정부 여당의 유도리가 굉장히 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 그리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이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법안이 이제 성립되면 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법이 될 건데 특히 정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하고 관계해서 완전히 이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타협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네. 또 정부 여당의 어떤 그 능동적인 자세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게도 거부권까지 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앞으로 개원할 22대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 민의는 그 집권 여당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뭔가 좀 국정 운영 기조를 좀 바꿔라 네. 이런 요구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 야당에게는 네. 그 압도적인 다수의 그 야당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국정을 그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그 국민적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의 좌고우면이라든가 네. 또 협상에 대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이 그 가열차게 진행되겠지만요. 네. 좀 더 단호하고 또 단결된 모습으로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내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그 영수회담 과정에서 네. 정부 특히 이제 대통령의 야당과 국민들의 그 심판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의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이제 좀 읽어낼 수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엄중한 그 이 총선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네. 또 야당이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국정 과제에 대해서 제기했으면 네.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더 그 좀 그 겸손한 자세로 네. 그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와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국정 운영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주셔야지 네. 야당과 여당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 협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요구를 또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일단 영수회담을 통해서 보여진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지금 그 흐름이나 모습은 여전히 묵묵보다 네. 아니면 뭐 백지다반지 뭐 이렇게 표현했대요. 네.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한 그 엄중함에 대한 너무 안일한 자세 네. 그리고 무책임한 자세 이것을 보니까 앞으로 국정 운영도 대단히 좀 저희들의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의원님은 또 삼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22대 국회에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뭐 저는 특히 지금까지 이제 농업 농촌 그리고 또 지방 소멸에 대한 가장 좀 치열하게 노력해온 그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또 그 지방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농어촌의 몰락과 공동화가 가장 아프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 농업 농촌의 문제하고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은 제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네. 특히 이제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남 정치는 어찌 보면 30년, 40년 넘게 네. 정말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그 결과물들을 이번 총선에서 또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호남 정치의 협업과 분업을 좀 잘 적절히 해서 네. 호남 정치의 어떤 그 생산성을 그냥 높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 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네. 공동의 노력과 분업을 협업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있을 22대 국회에서도 여소 야대가 재연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대통령의 국정기조 어떻게 했었든지 바꾸지 않으면 국가가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이 겪어야 될 그 민생의 고통이라든가 지역의 어려움들이 한층 좀 심화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것 이런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좀 더 협치와 또 이 단합된 그 노력 또 실력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치력을 통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그 행정 또 정치 수요에 대해서 네. 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산업자원위와 또 농림해양수산위 상임위를 거치셨는데 22대 국회에서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는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게 좀 그 보폭을 좀 넓혀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국회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네. 특별법 그리고 또 이제 폐강지역 지원특별법 그리고 또 그 양곡관리법 네. 개정안 뭐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제가 우선은 산업자원위를 그 이 지망하고 있는데요. 네. 산업자원위와 국토교통이 이 좀 광역 그 정책에 또 좀 네. 그 필요한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좀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여전히 제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뭐 우리 전남의 그 농업 농촌 그리고 그 수산업을 비롯한 그 농어촌의 과제들을 풀어내는 것도 네. 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1호 네. 법안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1호 법안으로서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좀 더 네. 이 좀 더 심화 강화시키는 그런 법으로 다시 한번 그 발의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인구 그 감소 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 기금이 1조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조성돼 가지고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집행 기준도 좀 더 인구 소멸 지수라든가 소멸 지역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규모도 1조 원 정도에서 한 3조 원 정도까지 좀 늘려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지방 소멸의 어떤 그 좀 그 효력이 있는 그런 네. 법으로 좀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을 계속해 주셨지만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의 이런 현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당장은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방 소멸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광주 전남이 특히 전남의 이 소멸 지수가 대한민국의 제 최고입니다. 최고. 네. 일단은 민주당이 30년 이상 집권을 해온 이 지역에서 네. 소멸지수가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당력을 동원해서 이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좁게 이제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주 전남은 사실 행정적으로는 시도가 분리돼 있지만 네. 생활권이라든가 경제권이라든가 뭐 이런 교통 환경 모든 정책에 있어서 광주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네. 흔히들 이제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초강력 지방정부 그러니까 시도를 뛰어넘는 협력과 또 이 함께하는 그 노력이 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서 이를테면 나주에서 뭐 이 광주까지뿐만 아니라 더 강진 해남까지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는 문제나 뭐 광주 하순 간에 있던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의 개인적인 지역구에 있던 현안으로 보면 그 에너지 신산업을 나주에 있던 그 제대로 이 광주 전남 에너지 신산업의 네. 그 중심지로 만들겠고요. 그 화순은 광주 전남 그 첨단 의료 복합단지라고 하는 네. 국가 계획들을 화순에 유치해서 에너지와 이 바이오 메디컬의 신산업의 이 육성을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CNBC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그 정치적 환경 속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고 또 저에게 3선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그 임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4년 동안 그 광주 전남의 낙후와 또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민들의 기본권과 또 국민들의 민생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그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또 분발해서 시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